이제 물류관리사라는 제도가 1997년에 생겼거든요. 그래서 저희 협회는 그 다음에 9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. 처음에 그 명칭은 한국공인물류관리사회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했고요. 이제 저희 정관상에 보면 그 목적이 당연히 이제 그 저희 협회 이름처럼 물류관리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물류 선진화 이발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2000년도에 그 사단법인으로서 허가를 받았고요. 지금 있는 그 명칭은 2001년도에 한국물류관리사협회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교육 쪽인데요. 물류관리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 교육적으로 좀 중점을 두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그 협회 관리사들의 보수 교육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별적인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서 맞춤 교육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본연의 업무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든가 뭐 컨설팅 쪽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생소했던 물류를 국내 시장에 좀 안착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많이 친숙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취임한 지 2년 정도 됐는데요. 지금까지 이제 가장 초점을 뒀던 부분들은 청년 물류관리사들을 좀 양성을 하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참 물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뻗어나가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배들로서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조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멘토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직을 하게 됐고요. 지금 이제 2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선배로서 멘토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물류 현장 견학 그리고 이제 협회 그 고모님이나 임원들과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사회에서 잘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올해는 저희가 이제 협회 내 연구원이라는 그런 조직을 좀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그 창구,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좀 듣고 그런 연구집도 하나 발간을 하고 그걸 투별히 해서 정부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에게 요런 것들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